이은병을 가시는 인디가 며칠까지 안 자고 이은병이냐? 아이고, 잠도 안 자고 이은병이 아이고. 아, 불 끄고 자야 이은병 가시냐? 시험 며칠인데 안 자고 이은병이. 너 핸드폰 중독이야, 너는. 잠 안 자고 이은병이냐? 난 졸려 죽겠구먼. 너 옛날 이야기 해줄 거야. 너 자라고? 너 자, 내가 이야기 해줄게. 여기는 내가 지어놓은 이야기야. 옛날에 옛날에 흥수 옥수가 살았는데 흥수는 똥꾼역이야 찢어지게 가난하고 옥수는 엄청 부자였어. 근데 흥수가 낚시를 갔는데 조그마한 빨간 물고기가 낚시에 딱 잡히는 거야. 근데 어쩌고 너무 쬐까나니까 그 물고기가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야. 그래서 하도 그 말이 좀 마음에 닿았고 물고기를 딱 던져버린 게 물고기가 또 낚시를 또 낸 게 낚시에 그 똑같은 그것이 또 올라오더란다야. 올라와서 보니까 입에다가 진주 하나를 쏙 내민 거야. 진주인 게 진짜 그렇지. 고기가 그놈을 탁 받아냈은 게 그래갖고 그놈 같고 흥수가 똥꾼이 찢어지게 가라는데 갑자기 막 마늘에 막 옷 사주고 막 맛있는 거 다 해먹고 그러니까 에 그러나 그래갖고는 옥수가 저도 낚시하러 간다고 간 거야. 그래갖고 소문이 싹 난 거야. 그래서 옥수도 물고기 똑같은 물고기를 잡은 거야. 빨간 물고기를 잡은 거야. 옥수가. 그래, 옥수는 근데 짠돌이야. 근데 옥수한테는 살려드란 말을 하는 거야. 어찌 나한테는 말을 안 하지? 아까 흥수한테는 말했는데, 그랬잖아. 살려줄까 말까, 살려줄까 말한 게는, 그놈을 들고 저음에 왔으니 그냥 진주를 하나 딱 피마트 내놓더래야. 그래갖고 옥수가 그거를, 하나 그럼 갖고 가면 되는데 욕심이 많아갖고 낚시를 또 온 거야. 또 해갖고 또 잡은 거야. 물고기가 진주가 안 나오면 막 협박을 한 거야. 막 야 물고기 진주 내놓으라고 나오라고. 응? 그리고 막 뱉다고 막 배를 찢어버리고 막 야. 그래갖고 막 그 진주 내놓으라고. 그런 게 그 물고기는 수놈이에요. 수놈. 그 진주 안 나오는 것은. 그래갖고 지가 막 헤쳐먹고 막 야. 그 잔인한 짓을 한 거야, 옥수가. 초장 들고 다니면서 그런 밖에 먹고 막 맛있다고. 어? 착하지, 착한 흥수가 진주 판 것을 다 먹어버렸는가, 그 낚싯대를 들고 또 그거를 간 거야. 간 것을 옥수가 다 잡아버렸거나 씨가 말라버렸어. 어? 그래갖고 한 마리도 못 건진 거야. 옥수한테 다 뺏기고. 그래, 흥수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, 끝까지. 그래서 옥수는 어쩌고 됐는가 봤더니, 오미오미 세상에 지그집다가 아주 양식장을 만들어갖고, 물고기가, 빨간 물고기가 아주 어마어마하더래 아주. 쓰는 먹고 안 넘고 새끼는 그냥, 뚜껑만 그냥 진주 먹고, 진주를 그냥 쏙 내놓고, 응? 부자가, 그 안에도 부잔디, 얼마나 부자가 된 거야. 머리를 잘 써갖고, 어? 진주 하나 해가지고 양식장을 얼마나 크게 그렇게 해놓은 거야. 근데 흥수는 하루 만에 그놈 홀라닥 먹을 거 배 터지더라고 다 먹고 끝까지 찢어지게 가난을 다 나는 거야. 어? 그래도 옥수는 물고기가 도망가보고 다 죽어버릴까 하면서 그 양식장에다가 엄청 잘해놓은 거야. 떡밥을 갖다 막 주고 부자가 그런 게 부자인 거야. 엄청 야한 거야. 근데 흥수는 고기 다 뺏겨주고 옥수한테 다 뺏겨주고 한 마리라도 살려놔야 된대. 다 떡 싸먹고 못해갖고 다 해먹어 부르고 돈이 없잖아. 한 게 돈도 써본 놈이 쓴다고 만 원을 써도 내가 값어치 써야 되고 100만원을 써도 값어치 없이 써버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. 옥수처럼 진주 안 나온다고
초장 들고 다니면서 먹으면 안 돼. 응? 그거는 진짜 못된 놈이야. 돈을 그렇게 막 그냥 막 아기로 보면 안 되는 거야. 근데 그거 현실이야, 그거는. 옛날에는 잔인하고 나쁜 놈들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그러네. 뉴스분도 지금도 그러더만 착하게 살아야 돼, 사람은. 마음이 고와야지. 인물이 이뻐서 이쁜 거 아니야. 마음, 첫째는 마음이 고와야지. 너 자냐 안 자냐? 할머니가 자라고 너 이야기해준대. 자라잉? 옥수는 아무튼 돈을 많이 벌었어. 이 이야기 조우는 100원을 쓰더라도 값어치 쓰이 잘 써. 너 물고기가 진주 하나 좀 못 죽었을 거냐? 너 팔아가지고 시장에 떡볶이 사 먹냐? 그걸로 진주를 두 개, 세 개나 만들어야지. 응? 아기는 먹고 떨어지면 또 그 가서 또, 가서 붕어 건져서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. 응? 있을 때 애껴서 써야지. 내가 진주를 만든 사람이야, 알지? 아냐? 너 자냐, 안 자냐? 자라잉? 이 이야기는 현실 동화야. 잔인하지? 나쁜 놈이 돈을 번다고 동화야. 너는 나쁜 놈 지키려면서 돈을 벌지 말아라. 이야기는 재밌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. 너 자라고. 자라. 너 내 이야기 듣냐 안 듣냐. 너 그러지 진주를 훔치지 말아라. 또 내 것까지 가져가지 말아라. 나도 진주 먹고 있으니까. 너 가짜고 싶어 너는 신고해. 내가 안 올 줄 아냐. 나 해. 그런 게 내 것은 손대지 말아. 또 그런 소리는 또 내일은 또 가갖고 또 이제 그 개천에 가서 또 지, 또 붕어 잡아갖고 또 뱉달라. 뱉다지 말아라. 자지. 얼른 자. 네가 즐거운 일 하고 좋은 일 오면 진주도 너한테 따라오고 돈도 너한테 따라오고 다 너한테 오게 있어. 난 몰라. 잔다. 너도 자그라. 나 잔다. 너무 잰다 그때 내가 졸리네. 너 자그라 올라. 너 진주 훔쳐가지 말아라.